얄무 득템입니다. 얄무 이것이 김장무인데요. 요거 속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김치에 먹으라고 줬습니다. 얄무예요. 여기에 이제 자라면은 김장무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섞어줬습니다. 얄무를.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김치 하면은 야들야들 엄청 요럴 때가 열무김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열무김치는 요만할 때가 제일 맛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득템입니다. 섞어주면서, 열무 섞어주면서 제 김치 해 먹으려고 요콘 박스에다가 한 박스 엄청도 많이 득템입니다. 그리고 파도 이렇게 줬습니다. 같이 열무김치 할때 파도 넣으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득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열무김치 하기 전에 여기 큰 다라 두 개로다가 이제 다듬어서 절이려고 제가 타라를 갖다 놨고요. 사진 좀 찍고요. 사진 좀 찍고 열무하는 거 보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다듬기 다 다듬었는데요. 이 김장하는 다라 큰 다라로 두 다라가 나왔습니다. 김장무 씨 뿌린 거 이렇게 섞어주면은 요때 열무김치로 담그는 게 김치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라로 두 다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절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열무를 이렇게 씻어줍니다. 풋내 나지 않게 살살살살 씻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타라로 두 다라나 되는데 흐르는 물로다가 씻어주는 거랍니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금을 훌훌 뿌려서 절입니다. 큰 김장할 때 쓰는 배추 절이는 다라로다가 하나 가득입니다. 이렇게 소금 뿌려서 4시간 정도 절입니다. 저울로 데려봤더니 깨끗이 씻어서 저울로 달아봤더니 몇 킬로냐면은 15킬로입니다. 15킬로. 이제부터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큰 나라에다가 쏟고 이게 김장용 다라인데요. 여기로 하나 가득 됐네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홍고추서부터 양념 썰어 놓은 것서부터 마늘 다져 놓은 것서부터 그리고 양념은 제가 많이 많이 아끼지 않고 많이 많이 들어가게 합니다. 찹쌀풀 써서 죽순 거 하고 매실 액기스 하고 여기에 멸치 액젓하고 그렇게 몇 가지 더 첨가를 할 거랍니다. 파는 어슷쓸기로다가 넉넉히 집어넣습니다. 어슷쓸기로 남은 파는 삶아서 무쳐 먹으면 맛있고요. 그래서 먼저 파를 어슷쓸기로 쑥쑥쑥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매실 액기스인데요. 담은 지한 20년 정도도 넘은 액기스입니다. 이거 컵으로다가 종이컵으로 3컵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멸치 액젓인데요. 이거는 한 컵만 넣을 겁니다. 저 양념은 그냥 제 맘대로입니다. 그래도 간만 딱 맞으면 맛있어요. 풀도 썼어요. 풀도 써서 찹쌀풀. 요거는 찹쌀풀인데요. 찹쌀풀 써서 함께 버무릴 겁니다. 이제 양념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에다가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핵고춧가루입니다. 요거 커비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겁니다. 버무리기 이제 시작할게요. 고춧가루 넣고, 또
풀 넣고 그 다음에 가진 양념 넣고 가진 양념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넣고 마늘은 아끼지 않고 마늘은 아끼지 않고 제가 듬뿍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15kg 열무 15kg 이거 다 버무리면 한 20k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마늘은 아끼지 않고 듬뿍 넣고 그리고 여기에 매실 액기스도 듬뿍 넣고 그 다음에 액젓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TV로다가 뭐를 넣는 거냐면은 제가 여기 뉴스가를 사용한답니다. 설탕 대신에 열무김치 맛있게 버무릴 때는 뉴스가를 사용한답니다. 이제 버무릴게요. 이번에 김장부 소금 열무는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버무리면서도 군침이 술술술술 납니다. 한 손으로다가 셀카 찍으며 이렇게 버무리고 있는데 이번 김치도 맛있게 됐을 것 같아요. 살살살살 이렇게 버무리면서 거의 다 돼갑니다. 이제 김장무 소금 열무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버무리고 이렇게나 많이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게 됐어요. 맛을 하나 먹어볼까요? 간도 딱 맞고요. 엄청도 맛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찬 김장무 열무 소끈 열무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의 밤이에요. 토실토실 알밤. 요거 이제 밤 골라야지요. 영상 끝!